언제 이렇게 컸나 싶지만, 아, 숙고 피고 암컷 삐고 수정이 돼서 호박이 주렁주렁 합니다. 여기 올해는 바빠서 호박을 이제 찍어서 올리네. 지금 한참 이제 수확 시작을 했고요. 아직 시장에는 나갈 정도는 아니어서 아마 다음 주부터 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가 초반에는 암꽃과 숫꽃이 피는데, 아, 꽃 필 때도 못 왔구나.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지금 이렇게 끝이 뭉퉁하고 예쁘고 가름한 거는 수정이 잘 된 호박들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끝이 못생긴, 딱 봐도 약간 끝과 시작과 끝이 약간 잘 안 맞은, 너무 뾰족하게 큰 애들은 수정이 안 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얘는 상품성 있는 호박, 애호박, 얘는 상품성이 없는 애호박.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숫꽃과 암꽃 피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데, 이제는 다 수정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쁜 호박들이 나올 겁니다. 초반에는 암꽃과 숫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매끈한 호박이 나올 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지나다가 시골에선 놀랄 일이 많은데, 뭐에 놀라냐, 저렇게 허사비 때문에 놀라는 일이. 자, 여기 옥수수도 너무 더워서. 자, 호박도 너무 지쳐있어요 지금. 약간 너무 더워서. 올해 호박값 괜찮겠나, 이거 지금 말라서 지금 큰일 났네. 호박도 이제 피해가 생기겠다.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너무 말라가지고 크질 못하네. 관주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오늘 날씨도 한 3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6시인데도 이제 좀 바람이 슬슬슬 부는 것 같고, 이렇게 예쁜 호박이 이제 나오니까요, 한낮에 못 다니고, 지금 이제 해가 넘어갈 쯤에나 나오거나 아니면 해가 뜰 때나 나와야 돼요.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 야, 진짜 살인적인 더위다. 여기 아래 호박밭도 지금 잘 커고 있어요. 지금 해가 이제 뉴뉴 지고 있는데, 야, 장난 아니죠? 잘생겼다. 호박이 잘생겼다. 너무 더워서 큰일이네, 진짜. 아예 나오지를 못하겠어요. 여기 윤기 잘잘 호박. 윤기 잘잘 호박. 호박이 왔어요. 맛있는 호박 주렁주렁. 내일 아침에 엄청 바쁘겠다, 이거 따려면. 엄청 바쁘겠는데? 내일 딸 거 엄청 많은데? 이게 내일 아침 새벽부터 딸 게, 와, 저 아래도 지금 열렸을 텐데. 아이고야, 오빠 일이 너무 많아진다. 그러니까 맨날 밥을 저녁 10시에 먹지. 에휴.